네, 태풍이 강하긴 해도 일주일 정도면 지나가는데요. 아프리카 동남부에서는 사이클론이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하며 한달 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질 줄 모르는 사이클론의 원인, 결국 기후변화로 모이고 있습니다. 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지붕 잔해가 바람에 날려가고 강한 바람에 휘청이던 나무는 결국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마을의 주민들은 맨손이나 삽으로 토사에 갇힌 생존자를 찾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사이클론 프레디가 아프리카 대륙을 다시 강타하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프레디는 이미 지난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를 덮친 데 이어 현지 시간 13일 아침 다시 말라위에 상륙해 모잠비크로 이동했습니다. 프레디의 이동 경로에 속한 말라위와 모잠비크에선 지금까지 약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 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말라위 정부는 남부 지역에 재난 상태를 선포하고 남부 10개 주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Effects of Cyclone Freddy at the moment are so devastating. Currently, we have 63 deaths and 134 people that are injured that are admitted at Queen Elizabeth Central Hospital receiving treatment. 사이클론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세계 기상기구 WMO에 따르면 프레디는 가장 오래 지속된 사이클론으로 기록될 예정. 전문가들은 따뜻해진 바닷물이 영향을 미쳤다며 기후변화가 프레디와 같은 사이클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바다 쪽으로 나간 프레디는 세력이 약화된 상태. 하지만 과연 이번에는 소멸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